여러분, 저 스테이리.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법의 마당발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문법의 마당발은 누구였나요? 부사였죠. 부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수식하고 꾸며주기 때문에 마당발이라는 별명을 선생님이 붙였다고 했어요. 그렇 오늘은 그 부사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사란 뭐라고 했어요? 장소, 시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 안에서 누구를 꾸며줘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라고 했었고, 어떻게 꾸며주는지, 어떻게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지 지난 시간에 다 문장별로 보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즉, 명사를 제외한 모두를 수식한다 라고 했었고, 명사는 누가 꾸며준다 그랬어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그리고 부산은 명사를 꾸며주지 않고 그걸 제외한 모두를 수식한다라고 기억하면 기억하기 쉽다고 했었죠. 오쉬워 그쵸? 자, I have a picture for you before we start. Um, what are they doing?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한세명 가족이 웃으면서. They r e camping, right? 자, 지금 저 아주 즐겁게 캠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여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가죠. 그런데 겨울엔 어때요? 겨울에도 물론 캠핑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름보다는 덜해요. 그렇죠. 덜 자주 가겠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캠핑을 가는지 즉 어떤 것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우리는 영어에서는 빈도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빈도라는 뜻은 얼마나 자주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죠. 얼마나 자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거나 물을 때 사용되는 부사를 우리는 뭐라 한다. 빈도 부사라고 한다. 자, 그래서 만약에 1 0 0예요 맨날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always, 항상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빈도가 작지만 보통, 즉 90%, 90% 정도는 보통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라고 한다면 usually 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한70% 정도 확률, often, 종종이라는 뜻이고, sometimes는 가끔 한 30%, 10번 중에 3, 4번 정도를 sometim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아주 빈도가 적은 거, 아주 가끔만 일어나는 거, 거의 모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seldom, hardly라는 이런 것들은 10%의 확률을 가진 빈도 부사예요. 그런데 만약에 0%라면 그 확률이 never 절대 뭐+ 뭐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i never go camping이라고 하면 한 번도 캠핑을 가지 않는데난 절대 캠핑 따위는 가지 않아라는 아주 빈도가 1도 없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아주 자주부터 점점점점점점점점 적어져서 여기는 절대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선생님이 적어 놓은 것이 우리는 빈도 부사라고 불리고 이 얼만큼 자주 인지를 나타내는 이 말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빈도 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곳은 바라바라바라밤. 자 빈도 부사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는 조비 뒤일앞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빈도 부사가 있어요. 빈도 부사는 이 빈도 부사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문장 속에서 어디에 오냐면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보다는 뒤에 와요. 그래서 조비 뒤인 거고요. 그런데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와요. 그래서 일 앞입니다. 자, 빈도부사의 위치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너무 헷갈리겠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조비디랍, 조비디랍 이 말을 기억을 하면 빈도부사의 위치를 우리가 좀더 쉽게 기억을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이거 다섯 번만 이야기 해볼까요? 조비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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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비디랍. 자, 이것을 입에 붙여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는 앞으로 우리 친구들 시험에서도 계속 계속 나오고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He would always come on time 하게 되면 on time은 무슨 뜻이었어요? 제 시간에란 뜻이었죠. 그는, 이거는 규칙적인 습관, 우리 조동사 공부할 때 배웠었죠. would. 그는 뭐뭐 하곤 했다. 오곤했다. On time, 제 시간에 오곤했는데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오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동사보다 뒤에 온다 그랬죠? 지금 이 아이 빈도부사 우리 전에 배전 페이지에서 봤던 거 기억나죠? 항상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동사보다는 뒤에 왔네요. 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My family is never at home on Sunday. s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절대로 집에 있지 않는다. 일요일에, 일요일마다 어디 가나 봐요.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가 오네요. 비동사보다, 비동사보다도 뒤에 온다 했으니, never, 뒤에 잘 왔죠. 자, Justin often skips school 하게 되면, Justin은 종종 학교를 빼먹는대요. skip은 빠지다, 빼먹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빼먹다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반 동사보단 앞에 온다 그랬었고 이거보다 앞에 잘 왔죠. 음.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동사, 비동사보단 뒤에 와야 되고 일반 동사보단 앞에 와야 된다. 이 위치를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좀꼭 외워주세요. 자, 우리 그다음 토픽을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 빈도보사에 대해서 배웠으니 자, 배워보자. 나도 그래. 자, 나도 그래, 우리 친구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나도 그래 하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뭐예요? Me too! 맞죠? 근데 언제까지 Me too만 계속 할 거예요? Me too를 원어민처럼 말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그래 혹은 나도 그렇지 않아를 원어민처럼 말하는 방법. Uh, this, let's, let's look at this boy. 자, 여기 있는 손을 한번 볼까요? He's holding up a spoon, right? And is frowning. 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뭘 원하는 걸까요? 음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And it says, I'm hungry. 자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소녀도 이렇게 손 들고 나도 배고파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I'm hungry too. 하도 돼요. 그래서 나도 배고파요. 여기 뒤에 too가 붙었네요. 콤마하고 too 붙으면 나도 배고파. 근데 이거 짧게 말하면, me too. 우리 친구들 잘 사용하는 거, 맨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어? so am I? 이렇게 말을 해도 된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봤어요? 조금은 생소하죠? 오늘 이렇게 생긴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나도 그렇지 않아. 한번 볼게요. 반면에 이 아이들은 지금 노는데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소년이 I'm not hungry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 놀고 싶어서 밥 먹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소녀도 놀고 싶어요. I'm not hungry either 이라고 해, 말을 하면 나도 배고프지 않아요 하고 나 또한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라고 동의를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not either 이렇게 오게 되죠. 여기 긍정에 동의할 때는 to, 부정에 동의할 때는 either 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not하고 either를 합치게 되면, neither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니 neither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또한, neither am I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도 그렇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선생님하고 이제 배워보도록 해요. 자, 긍정 동의, 나도 그래 만드는 방법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자, so를 먼저 오고, 긍정에 동의할 때는 so,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의하는 사람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는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oes나 did가 오고요. 조동사일 때는 조동사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자, 비동사일 때비동사 그냥 온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I am very happy 라고 했어요. 나는 매우 행복해. 나도 그래 라고 하고 싶으면, 자, so 왔네요. 지금 so 적었죠. 그 다음에 동의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그렇기 때문에, I가 오게 되고, I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M이죠. 그래서, so am I 하게 되면, 나도 그래 라는 뜻이에요. 자, Joe, Joe is very happy 하게 돼. 조도 매우 행복하대요. 그런데 Sam도 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so 이번에는 동의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죠. Sam도 그래니까 Sam을 쓰고, Sam은 3인칭 단수니까 단순, is is라는 비동사가 와서, so is Sam 하게 되면 Sam도 그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복수네요. 그, the, 쌤과 나도 그래. 이번에는 동의하는 주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죠. 복수일 때는 비동사 뭐가 와요? R이 오죠. 그래서, so are 쌤 and I 하게 되면, 쌤과 나도 그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동의하는 주체에 따라서 앞에 있는 비동사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반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 love swimming 하게 되면 나는 수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일반 동사는 선생님 이 뭐라 그랬어요? do나 does나 did로 동의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so가 왔어요. 그다음에 동의하는 주체인 I가 왔습니다. 그리고 I일 때는 do does does did 중에 어떤 게 와야 돼요? 두가 와야겠죠? so do I 하게 되면 나도 그래. 그런데 My sister도 그래. My sister는 지금 동의하는 주체가 My sister네요. 그런데 3인칭 단수니까 뭐가 와야 돼요? 현재니까 does가 와야겠죠. 그래서 So does my sister 하게 되면 나의 sister도 그래. 우리도 그래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 우리 복수네요. 우리도 그래. 두가 오면 되겠죠. 복수니까. 그래서 아, 여기 앞에 동의되는 주체에 따라서 앞에 do나 does나 did를 잘 골라서 적으면 됩니다. 자, 우리 조동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는 조금 더 간단해요. 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우리 조동사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I can dance all day 하면 나는 하루 종일 춤출 수 있어라는 뜻이고 나도 그래라고 하고 싶으면 so can I 하면 돼요. 그런데, 마이크도 그래. 지금 인칭이 달라졌네요. 3인칭 단수죠.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So can Mike 하면, 마이크도 그래. 이런 뜻이에요. 복수일 때도 변하지 않아요. 자, so can Mike and I 하면, 마이크와 나도 그래. 라는 뜻이에요. 마이크와 나도 할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동사는 주, 주체에 따라서 앞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so 앞에 썼던 조동사 쓰고, 그 다음에 동의하는 주체를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우리 이번에는 부정 동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나도 그렇지 않아. 규칙은 같은데 앞에 있는 거 so만 need로 바뀌면 돼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일 경우 I am 나를 끝 singer 하게 되면 나는 좋은 singer 즉 가수가 아니야. 난 노래를 잘 못해라는 뜻이죠. 나도 그렇지 않아. 나도 즉 나도 노래 잘하지 않아라고 지금 부정에 동의하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부정이니까 neither이 오고요. 그다음에 동의하는 주체가 i고 거기에 맞는 비동사는 am이기 때문에 neither am i 하면 나도 그래. 그런데 mike도 그래는 3인칭 단수 현재니까 neither is mike 이렇게 되는 거죠. 복수면 어떻게 될까요? are 오면 되겠죠. neither are we 하면 우리도 그래라는 뜻이죠. 우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는 뭐 뭐만 기억하면 된다? do, do, does, did. 일명 두더지라고 하는데 그세 개만 잘 골라서 넣으면 돼요. 자. I didn't do my homework 하게 되면 나는 내 숙제를 하지 않았어. 자, 여기 하게 보면 여기 뭐예요? 과거형이네요. 그러면 나도 하지 않았어라는 과거형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면 neither 아이고 과거형이니까 did가 맞네요. Neither did I 하면 나도 숙제하지 않았어라는 뜻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시스터도 숙제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Neither did my sister 하게 되면 내 시스터도 숙제를 하지 않았어. 복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Mike and I 넣고 과거형이니까 did를 넣으면 되겠죠. Neither did Mike and I 하면 Mike and 나도 하지 않았어라는 뜻이고 만약에 여기가 현재형이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얘가 너 s 로 바뀌어야겠죠. 현재형이면 3인칭 단수니까 neither does my sister 하면은 내 시스터도 그렇지 않아라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심플한 조동사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조동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I can play the piano 하면 나는 피아노를 칠수 없어. 나는 피아노 칠줄 몰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도 할줄 몰라 는 Neither can I가 되겠고요. 마이크도 할줄 몰라 Neither can Mike. 마이크와 나도 할줄 몰라 변하지 않아요. Neither can Mike and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우리 친구들 원어민처럼 될수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잘 연습해서 원어민처럼 나도 그래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해요. 자,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문 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의문 부사에 대해서 맨 처음에 부사의 종류 말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의문사 배울 때 의문사 five Ws and o n H 기억 나나요? 자, W가 다섯 개 있다 그래서 five Ws and one H 한번 배웠었죠. 누가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다 말했나요?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자한번그 중에서 후와 왓을 뺀 나머지 네 가지 즉 시간 when, 장소 where, 이유 why, 방법 how 이네 가지를 의문부사라고 해요. 의문사 여섯 개 중에서 후와 왓을 뺀 나머지를 의문부사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입니다. when은 언제, 언제 라고 해석이 되고, 예를 들면, when do you go to school? 하게 되면, 너는 학교에 언제 가니? 라는 뜻이죠. I go to school at 8 o'clock. 나는 8시에 학교에 가.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when이 시간의 의문 부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where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ere는 뭐예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어디에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Where does your grandma live 하면은 너의 할머니가 어디에 사시니라는 뜻이에요. She lives in Jeju Island. 자, 제주도에 그녀는 사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와,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when과 where은 뭐다? 의문 부사다. 자, 우리 두개더 남았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다음에 why. why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Why did you cry? 너왜 울었니? 그 이유를 말해 줘야겠죠, 대답할 때는. Because I lost my key. 나내 열쇠를 잃어버렸어. 이 열쇠를 잃어버려서 울었나 봐요. How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 how did you fix the door 하게 되면 너그 문을 어떻게 고쳤니라는 뜻이에요. I changed the doorknob. 어떻게 그 방법을 말하면 되겠죠? doorknob 하게 되면 손잡이인데, 손잡이를 고쳐서 바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뭐다? 계속 말하지만 의문부사다. 그래서 의문부사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중에서도 how는 특별해요. 조금 특별한 다른 성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게 되면, 얼마나 모모하게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 어 여기 여기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기간, 나이, 횟수, 가격, 거리 등을 물을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아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주세요. 한번 보여 줄게요. 자, how 다음에 long이라는 형용사가 왔어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오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How long does it take to school? 하게 되면 학교에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it takes 15 minutes. 15분 걸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게 how 다음에 long이 오면 얼마나 오래?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형용사가 바뀌었네요. 뭐예요? 이 old는 나이든 오래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얼마나 뭐뭐 하겠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how old are you? 하면 너 얼마나 오래됐어? 응? 즉, 너몇 살이야? 라는 뜻이죠. 너몇 살이야? I'm 13 years old. 나는 13살이야.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하게 되면, brush your teeth는 뭐예요? 양치하다. 너 얼마나 자주 양치하니?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a day. 나 하루에 세번 양치해. 제대로 하고 있네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How 다음에 f a r 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멀리 이렇게 되겠죠. 문장에서는 How far is it from here to Busan?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얼마나 멀리 가야 하나요? 즉 거리가 얼만큼인가요를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어요. It's about 10 kilometers. 자, 한 10km 정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how much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이 much는, 어, 셀수 없는 명사의 수량 형용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라는 뜻인데, 여기 선생님이 왜 얼마예요? 라고 적어 놓았냐면, 이 how much 는 가격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ow much is this book 하게 되면 이 책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돈은 물질 명사였죠.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how mu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it's 10달러 하면은 10달러야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그다음에 how many도 한번 살펴봐야죠. c 치를 봤으니 many는 뭐였어요? 셀수 있는 형용, 아, 명사의 수량 형용사였어요. 그쵸 얼마나 많이.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ow many pencils do you have? 하면은 너 연필 몇개 가지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펜서, 연필은 셀수 있는 보통 명사죠. 그래서 앞에 머치 대신 many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너 연필 몇개 가지고 있어? I have four pencils. 나 연필 네 개를 가지고 있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재미 있었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부사 No.3로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